시장 어제와 오늘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또 대비를 해야 할지 전문가 의견 들어볼 텐데요.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장 어제 너무 큰 또 하락이 있었고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파월 의장의 이야기가 또 부담이 됩니다. 오늘 어떻게 좀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이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사실 긍정적인 발언도 좀 나오고 미국 시장을 좀 안정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이 멘트들이 좀 나오는데요. 이 소위 말해서 말빨이 좀 안 먹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이 경기에 대한 우려감을 표명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경기가 확장세를 보일 것이다 라면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도 표명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한국에 긍정적이지만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이 시장에서는 뭐 잠시 뭐 장중에 상승 전환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 끝까지 갔을 때는 시장의 불안감이 이 좀 더 크게 작용을 하면서 미국 시장 좀 더 불안한 그런 모습들 하락으로 사실은 전환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국내 시장에 이 미국 시장이 상승까지 했다라면은 국내 시장이 좀 더 긍정적일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 사실은 미국 시장 거의 약보합 정도 수준에서 마감했다는 점에 국내 시장은 좀 만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그리고 뭐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우려감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미국 시장 비트코인 관련한 종목들도 좋지 않게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 전일은 굉장히 힘없이 그리고 예상을 벗어나는 큰 하락이 나오면서 양시장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경기 침체 우려감이 국내 시장까지도 여전히 팽배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원화도 추가적으로 약세, 그러니까 장중에 이 1300원, 거의 1300원까지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1298원까지 가는 모습에 이 마감을 했는데 원화가 추가적으로 약세가 되면서 외국인 역시 매도세를 전일도 지속하는 모습 보여줬었고요. 여기서 사실은 기댈 것은 밸류에이션입니다. 지금 코스피의 12개월 예상 PER이 8배가 채 되지가 않습니다. 7배 후반 정도 되는데요. 이 최근 10년 평균이 9.6배입니다. 10배 이하였을 때는 좀 싸다. 그리고 9배에 가까이 됐을 때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굉장히 크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8배 미만이라는 점. 그리고 PBR도 이제는 1배가 되지 않습니다. 0.9배를 하회하고 있고요. 2008년 금융위기 당시가 0.83배입니다. PBR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과도하게 사실은 하락한 상황은 확실히 맞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뭐 강력하다 이렇게 보기에는 만만치는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이 과도한 하락이라고는 확실히 좀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일부 나타나거나 그리고 이 과도한 종목들에 있어서의 과매도에 따른 일시적인 반등 정도는 충분히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 말씀대로 좀 반등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